그날은 되게 힘들게 연습을 한 날이어서 정말 막 바닥 구르고 계속 막 특히 동물 연기를 할 때였는데 아우 막 늑대 소리 내고 막 독수리 흉내내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시계를 봤는데 곧 나가야 되는 거예요, 다시. 너무 서러운 거예요.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. 그래서 펑펑 울었던 것 같은데, 고마워. 고마워. 딱그말 해주니까. 극한까지 나를 몰아넣는 훈련.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 힘을 뿜어낸다. 몇 킬로야 이거? 140. 좋아. 잘려진 다리로 점프를 하거나 보드의 방향을 바꾸려면 힘이 잘 실리지 않는다. 기록을 당기려면 우선 근력을 키워야 한다. 의족을 낀 다리는 늘 짓무르고 땀이 찬다. 내가 내 맘대로 팔다리를 쓴 시간은 너무 짧았다. 4살 때 사고를 당했다. 엄마를 따라 우체국에 다녀오던 길. 무시무시한 8톤 트럭이 나를 덮쳤다. 길 건너려고 손 잡았었는데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손만 잡았는데 지가 이제 손을 놓고 먼저 확 길을 건너가는데 바로 이제 큰 차가 왔어. 차가 이미 밖에 이리 지나갔었어. 그게 요 밑에 팔을 그대로 튕겨 나간 거야. 쥐 팔이 저 튕겨 나간 거를 본 거예요, 쥐가. 쥐 팔 주워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. 쥐 팔을 저로 갔는데. 다시 붙이는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그거 신문에 싸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갔었어요. 이리까지 갔었어요, 그날. 의사조차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했다. 나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다. 가만히 있어서 착하다며 선행상만 많이 받던 아이였다. 뭐 체육 시간에 저는 되게 앉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체육하기 힘들 거야. 그럼 안 된다는 말에 거부감이 있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먼저 그냥 해봐요.